세관에 압수된 물품들은 대부분 폐기됩니다. 상표권 침해 때문인데요. 하지만 그중 일부는 취약계층에 기증되기도 합니다.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노유리 기자입니다. 침대 매트리스가 압수품 창고 밖으로 꺼내집니다. 세관원들은 매트리스에 부착된 상표를 일일이 떼어냅니다. 한 점당 약 400만 원이 넘는 미국의 유명 브랜드 제품으로 병행 수입을 위반해 세관에 압수됐습니다. 적발된 매트리스들은 모두 25점, 총 1억 원 상당의 고가 제품들입니다. 인천세관은 압수 물품을 폐기하는 대신 지역사회에 기증했습니다. 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. 12일 인천세관이 침대 매트리스 기증식을 개최했습니다. 세관원들이 조심스레 매트리스를 옮깁니다. 인천 중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비롯해 총 3곳의 사회복지시설로 보내졌습니다. 저소득 장애인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매트리스가 교체됩니다. 인천세관은 이번 기증을 통해 폐기 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절감과 환경보호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. 압수물품을 폐기하는 대신 복지시설에 기증함으로써 폐기 비용 절감, 그리고 환경보호, 거기에 사회복지까지 일석삼조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앞으로도 이러한 물품들을 계속 발굴해서 행사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세관은 앞으로도 기증할 수 있는 물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NIB 뉴스 노율입니다.